대표님과 함께 커피 대신 마시면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이제 우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드릴 건데 조금 더 산지별 생태 특성에 따라서 맛과 또 거기에 따른 우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대표님, 우싱할 때 이 산지별 또는 뭐 나라별 이런 것들이 그 맛의 차이가 있죠? 당연히 있겠죠. 네. 토양도 틀리고, 그렇죠. 강우량도 틀리고, 기후도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맛의 차이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산지에 따라서 그 맛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네들도 거기에 맞게끔 우싱을 해야 될까요?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이 적도를 중심으로 북해일선과 남해일선 사이에 자라는데 뭐 대략적으로 한 80개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 많은 커피를 어떻게 다 일일이 그걸 파악을 하고 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 내가 신맛을 원하냐, 그다음에 쓴맛을 원하냐 이것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저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를 이렇게 먹고 브라질을 이렇게 먹고 온두라스를 이렇게 먹을 게 아니라 어떤 생산자 가공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바리스타 관점에서는 맛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스타로서 콩을 먹는다면 유통이 아닌 내가 판매할, 내가 추출할 커피를 먹는다면 그 맛에 대한 걸 적어놓으면 어느 나라 커피도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피는 물론 고산지대에 따라서 향이라는 게 틀리겠지만 그 향이라는 이런 부분도 차이 나기 때문에 섞지만 기본적인 어떤 맛을 본다면 예를 들어 내가 중간 볶음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중간 볶음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것만 알고 있다면 어느 나라 커피든지 다 볶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산지별 특성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기본적인 우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싱을 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뭐 전 시간 말씀드렸지만 커피는 무슨 맛이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커피 맛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전문가들은 여기서는 향과 디테일한 맛들을 끌어내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어떤 고객들이 먹을 때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커피를 뭐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들 수 있는 내용들도 없더라는 얘기죠. 고객들이 어떤 먹을 수 있는 그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커피라는 어떤 부분에서 쓴맛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리서치 조사를 한 결과 네. 당신은 커피 맛이 무슨 맛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80%가량이 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늘 그래서 쓴맛 가지고 제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하고 대화할 때는 저는 항상 쓴맛을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쓴맛을 좋아한다면 많이 볶아라, 쓴맛을 싫어한다면 약하게 볶아라, 그 다음에 중간을 원한다면 중간 볶으라는 얘기를 제가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하게 볶으면 신맛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관점만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 커피든지 볶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볶으면 될까요? 예, 저는 지금도 그렇게 볶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서 맛있게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캐나다 커피를 로싱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저희는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모르신 분들 때문에라도 얘기를 드리는 건데 중간을 볶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중간을 볶아서 커피를 추출해서 맛을 봤더니만 생각보다 신맛이 조금 더 많이 도드라진 거죠. 그럼 이럴 때 이 도드라진 것에 대해서 더 신맛이 많이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런 건지 또 좀 여기서 커피 이제 생산자 관점과 뭐 가공의 관점과 저는 추출의 관점이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만약에 제가 생산자 관점이라면 원래 캐나다 커피가 철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기 때문에 신맛이 많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추출의 관점에서는 우린 맛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맛에 대한 어떤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맛을 볶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 볶음 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죠. 왜 볶았는지. 네, 중간 볶음 하는 목적은 바로 신맛과 쓴맛의 공존. 밸런스. 캐나다 커피를 중간 볶음에서 먹었더니 신맛이 너무 강하다. 저는 이렇게 하죠. 덜 볶고 있다. 중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 커피는. 그러니까 이 커피는 좀 더 볶으면 원하는 맛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럼 더 볶아도 되나요? 그러면? 당연하죠. 집에서 만약에 내가 약하게 중간을 볶으려는데 의도치 않게 약하게 볶았어. 셔.
그럼 더 볶아서 정답 말씀이시고 어? 고기를 구웠는데 네. 꺼냈더니 네. 덜 익었어요. 네. 어떻게 되죠? 다시 후라이팬에 넣죠. 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 그래서 뭐 또 전문가들도 항상 더블베젠이라는 걸 그래서 더블베젠이라는 게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다시 볶아뒀는데 어쨌든 많이 볶은 거는 덜 볶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방법이 두 가지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덜 볶으려고 했는데 결과물이 더 벗겼을 때.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정도 더 볶으려 했는데 덜 볶은 거는 더 볶은 거지만 덜 볶으려 했는데 더 볶은 거는 방법 두 가지죠. 그냥 먹든가 버리든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더 볶기 때문에 돼요. 내가 볶고자 하는 기준보다 더 볶기 때문에 하나를 좀 덜 볶아서 같이 섞어도 블렌딩 해라. 예, 똑같은 맛은 아니지만 예. 결국 원하는 맛을 또 근접하게 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제로의 활용도를 높이지 않겠냐. 이런 또 팁도 하나 더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커피, 똑같은 커피를 하나를 조금 약하게 볶아서 블렌딩을 해라, 배합을 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조금 쓰고 지난 듯한 느낌이 좀 감소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추출에 대해서도 뭐 변수를 줄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로스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은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강하게 볶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로스팅 과정에서 많이 볶으면 카페인의 성분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저도 뭐 화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카페인을 뭐 감지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유일하게 가장 변화가 적은 게 카페인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인은 추출할 때 녹아나온 성분이지 볶는 과정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성분으로 지금 유일한 성분으로 지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네. 겁니다. 네. 다른 거에 비해 지난번 시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분, 당도에 대한 것들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확실히. 대표님께서 그 생각하실 때 바리스타는 로스팅을 꼭 해야 될까요? 저는 거기서 꼭이라는 단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리스타는 커피 요리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요리사이기 때문에 로스팅을 해야 요리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요리사는 재료를 선별하고 재료를 선택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추출을 해서 베리에이션, 즉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스타는 로스팅을 꼭 해야 되는 아니라 바리스타는 로스팅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냐라는 거지 꼭이라는 단어에서는 바리스타의 어떤 직무를 본다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해야 하는 일, 직무에 대해서 더 충실히 더 많은 지식과 정보 뭐 그런 것들을 더 쌓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물론 알면 좋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 바리스타들이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추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여러 가지 것들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커피 탓, 기계 탓, 기구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리스타의 기본적인 본분이고 기본의 직무고 그 이후에 이제 로스팅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항상 더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직무를 본다면 로스팅을 꼭이란 단어는 맞지 않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그 커피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가 결국은 이제 고객들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 시간에서 대표님께서 이제 고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었는데 그럼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만족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커피 하시는 분, 바리스타, 로스터 여러 가지 그 분야들의 직분들 분야별로 조금 뭐랄까요 분담화 시켜서 또 전문화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로스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